안녕하세요. 송탄 나누리 야생아입니다. 코랄베리 합식해서 심어놨더니 이렇게 꽃을 많이 피어줬네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이렇게 봄바람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부네요. 그래도 봄 소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바람은 불지만 그렇게 차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쪽 아이는 미니 후룩수입니다. 후룩수라고도 하고 풀룩수라고도 하죠. 미니 후룩수 3,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후룩수는 키가 크지만 이 아이는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로 뻗어가면서 크는 아이죠. 미니 후룩수 3,000원이고요. 여기는 무늬 후룩수. 이 아이는 꽃이 연보라입니다. 연보라색. 아이들이 또 이렇게 뿌리도 튼실하고 밥도 많이 차 있습니다. 무늬 후룩수 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토종앵초랍니다. 토종앵초, 조선앵초라고도 하지만 이 아이는 토종앵초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아이는 노지 월동도 잘 되고 번식도 잘 되는 아이예요. 이쪽은 또 돌앵초. 지금 꽃이 핀 아이가 없어서 제가 사진을 옆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노지 월동이 잘 돼요. 작년에 저기 농장에서 이렇게 있던 아이인가 봐요. 있던 아이라서 이렇게 뿌리도 튼실하고 또 밥도 많이 차 있고요. 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란타나 3,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목대가 좋죠. 그리고 이게 사계절 꽃이 펴요. 이 아이도 물도 되게 좋아하는 아이죠. 이 아이 란타나 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아부틀론. 아부틀론 꽃은 이렇게 피죠. 조랑조랑하니 피죠. 아부틀론 4,000원입니다. 도끼와 한아까도 이렇게 피죠. 노지 월동도 잘 되고요. 이 아이는 하나씩 하고 도끼와 한아까도 하나씩 이렇게 피는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철화가 돼서 이렇게 꽃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피는 아이도 있고요. 노지 월동도 잘 되는 아이예요. 3,000원이고요. 이 깃털 데이지 핑크색 연핑크. 이 아이는 찐핑크 빨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빨간색이었다가 이렇게 연한 분홍으로 이렇게 변하네요. 빨간색과 연한 핑크색 있습니다. 3,000원씩이고요. 데이지, 깃털 데이지. 이 아이는 삼색앵초. 삼색앵초도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아이죠. 삼색앵초 4,000원이고요. 이쪽에는 무늬청화국. 꽃은 이렇게 피죠. 이 아이도 목질화가 되는 아이예요. 이게 나중에 무구다 보면 이렇게 꽃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물 좋아하는 아이죠. 3,000원이고요. 넝쿨 장구채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은 분에다가 심으시면 이렇게 늘어지면서 꽃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이 아이도 노지 월동 잘 되고요. 4,000원입니다. 기본 포토이고요. 이렇게 밥이 좋습니다. 꽃도 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가자니아가 있는데, 가자니아가 5가지가 있어요. 색상, 그리고 수꾼 가자니아, 은엽 가자니아, 또 이렇게 노란색, 찐 노란색, 주황색, 하얀색 이렇게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3,000원씩이고요.
주황색 3,000원, 은 가자니아 3,000원, 또 흰색 가자니아 3,000원입니다. 그래서 숙군 가자니아, 이 아이는 야생이 되지 않습니다. 은역 가자니아는 랜디, 이쪽으로 랜디, 아주 큰꽃 랜디는 아니고 또 이렇게 중간 사이즈로 봐야 되겠네요. 랜디 5,000원이고요. 크기는 10cm 정도 되겠습니다. 목대는 그리고 이쪽도 랜디 2번 꽃은 이렇게 피고요. 기본 포트에 꽉차 있습니다. 4,000원이고요. 향초롱 14,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목질화가 되는 아이예요. 마가렛처럼 목질화가 되고 이렇게 퍼져서 잘 크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키우시면은 참 멋있는 아이랍니다. 14,000원이고요. 이쪽은 글록시니아. 글록시니아는 또 이렇게 구근 식물이죠. 구근 식물이고 지금 갔다가 심어 놓으시면 또 이렇게 여름에 꽃 이쁘게 보게 되겠죠. 글록시니아 9,000원이고요. 겸 미나리아 제비. 노지 월동 잘 되고 4,000원이고요. 텐스트몬 3,000원입니다. 미니초롱 보라색입니다. 4,000원이고요. 주황뱀무 3,000원입니다. 겹뱀무 4,000원이고요. 겹뱀무가 빨간색도 있지만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피지를 않아서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네팔 양지 꽃이에요. 네팔 양지 꽃 3,000원이고 노지 월동 잘 됩니다. 애기 용담도 꽃이 잔잔하니 예쁜 아이죠. 아직 꽃이 안 폈는데요. 지금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4,000원이고요. 큰 나무 밑에 잔잔하게 심어 놓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제시카 행초 빨간색, 흰색, 노란색, 자주색이 있네요. 이 아이도 제시카 행초 4,000원입니다. 랜덤으로 가고요. 마라고데스 행초도 3단 행초. 이 아이도 랜덤으로 가는데요. 씨앗 발화로 이렇게 많이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노란 무늬붓꽃 3,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랑 무늬붓꽃. 대문자초 3,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포기수가 참 좋습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3,000원입니다. 원종수선화 8,000원. 이제 꽃이 움트고 있네요. 여기 보면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8,000원이고요. 벌깨덩쿨. 노지월동 잘 되는 아이죠? 지금 싹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구릉국화 이제 꽃이 피려고 벌써 핀 것도 있지만 지금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0원이고요. 녹화겹 동이나물 3,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잘 되는 아이죠. 처녀치마 3,000원. 노지 월동 잘 되고 수련목 4,000원입니다. 꽃대가 많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4,000원이고요. 노랑공이 3,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되는 아이. 이끼용담 3,000원입니다.
핑크 옥토퍼스 캄파눌라죠? 그다음에 와이드 캉캉 얘도 노지 월동 잘 되는 아이죠? 3,000원이고요. 얘는 바늘꽃 3,000원입니다. 기본 폰트인데요. 밥이 이 아이도 지금부터 꽃을 피워주기 시작하면 늦은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예, 물도 좋아하고요. 이쪽으로는 흰떡천난성 지금 이제 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아이가 있고 아직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아이가 있고요. 3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무늬 삼색 앵초입니다. 예, 제가 어제 분갈이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늬 삼색 앵초. 무늬 삼색 앵초 5,000원이고요. 노랑 동강 할미. 노랑 동강 할미꽃 4,000원이고. 실골풀 3,000원. 노지 월동 잘 되는 아이죠? 겹 할미꽃. 제가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하산석에 이렇게 심어봤어요. 다음에 목송력국 3,000원이고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얘도 제가 식재를 해봤습니다. 목송력국 3,000원이고요. 티보치나 4,000원입니다. 크롤렐라. 이 아이가 참, 꽃도 동그러니 예쁜 아이고, 무늬가 참 예쁜 아이죠. 6,000원이고요. 일본 자란, 이제 꽃도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란. 15,000원이고요. 스노우트리. 네, 스노우트리. 1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잎에서, 허브처럼 향이 은은하게 나요. 이렇게 건들면 향이 이렇게 납니다. 스노우트리 16,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제 새끼손가락 두께만큼 굵습니다. 수영이 예쁜 아이죠. 스노우트리 16,000원이고요. 이사도라 5,000원입니다. 이사도라 이렇게 생겼죠. 겹동이 나물 3,000원이고요. 노지 월동 잘 되고요. 칼리끝매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리끝매와 4,000원이고요. 저건 왕수선화입니다. 왕수선화. 노란 잎에 또 이렇게 진한 주황색이 있고요. 이렇게 하얀 잎에 이렇게 살몬색으로 피어 있습니다. 왕수선화 3,000원씩입니다. 루피너스도 노지 월동이 잘 되죠. 15cm 분에 7,000원이고요. 구근 백원이야. 이 아이 또 우아하게 잘 피는 아이들이죠. 구근이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말아야 되겠죠. 이 아이도 만원입니다. 백원이야. 이 아이는 털멈. 데모루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아이는 꽃잎이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펄멈 3,000원이고요. 저게 흰 이메리스 8,000원입니다. 12cm 분입니다. 지금 꽃대가 많이 와 있죠. 이렇게 8,000원이고요. 델피늄
델피늄도 3,000원이고, 이 꽃이 지고 나면 잘라주시면 또 꽃대가 올라와서 한참 동안 가을까지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파라솔 3,000원이고요. 노지 월동 잘 되죠. 투톤 마가렛 필 때 이렇게 피고 또 이렇게 빨갛게 물들죠. 이게 투톤, 이래서 투톤인가 봅니다. 3,000원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